아니, 이거 그림이 뭐야?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짠! 피노키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트로나 썸네일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분신의 정의처럼 저는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무서운 형님들 문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문신이죠. 아무래도 문신이 많다 보니 주변에서 듣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신이 많아서 들었던 가장 재밌는 질문들 6가지만 모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문신을 왜 했겠어요? 아니 문신을 왜 했겠어? 멋있으니까 했지 당연히. 문신 멋있으니까 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죠. 저는 첫 문신을 2년 전에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문신이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 타투를 접하게 됐던 건 이런 무서운 형들보다는 이런 무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었고 락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모코어든 헤비메탈이든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락음악이면은 아직도 심장이 좀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이나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동경하게 되고 그런 문신 또한 하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도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니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책임질 아이가 됐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지금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없어요. 제 몸에 있는 문신 중에 의미가 있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커트 코베인을 오마주한 거, 대마를 입고 있는 먼치킨, 제가 말티즈를 좋아해가지고 말티즈에다 왕관 씌운 거, 그리고 나머지는 악기나 제가 좋아하는 뭐 문양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근데 뭐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은 뭐 뜻깊은 문신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딱히 의미를 중요시하지 않아가지고 아름다움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문신들만, 제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좀 많이 담았을 뿐이지 의미 있는 문신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해드릴게요. 지온 스트리트 포커 센터에서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예요. 요거.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양이 밥이 너무 많아.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할게요. 네, 핫 테스트 맞아요.
몸에 문신 많잖아요, 그렇죠? 라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나 미용실 처음 갔을 때 그때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시 지분 1번부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삑딱선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았고 모범상 또한 놓치지 않았고요. 반장, 부반장도 많이... 모난 부분 없이 어렸을 때 자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자랐던 제가 이런 큰 책임이 따르는 일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감정에 대한 큰 변화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반항심을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무덤덤하게 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모님들과 되게 차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감동을 받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물론 좋아하시거나 반기시진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지워지신다고 생각하셨다고 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특이하잖아요. 컬러풀하고 이게 흔한 문신도 아니고 그래서 또 유치한 것도 아니고 신기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게 좋나 봐요. 제가 농담식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탈거드라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손가락 타투가 유행인 적이 있었죠. 이외에도 레터링이 유행하면서 카르페디엠이라는 문구를 사람들이 몸에 많이 새기곤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TV에 연예인이 나오면 연예인 타투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골반 바지가 유행한 듯 패션을 돌고 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타투에도 유행이 있고 본인이 유행을 따라 했으면 그 유행이 바뀌는 시점에 아마 조금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같은 위치의 별자리라고 할지라도 같은 레터링의 카르페 디엠이라고 할지라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본인 소신대로 문신을 새겼다면 후회할 일은 많이 없진 않을까요? 망한 타투 아니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후회하실 텐데 저 역시도 뭐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제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아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상황에 내 몸에 타투가 없었으면 좀 편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후회는 말이죠, 나중에 이렇게 문신을 많이 못해보고 하는 후회가 나이가 들어서 문신이 많아서 하는 후회보다 더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대학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를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괜찮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길거리나 매체에서 많이 보일 뿐, 익숙해졌을 뿐, 이 인식이 좋아졌다라고는 저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는 제게 그냥 저거 그냥 똑같은 문신증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역시 문신 외 다른 주제에서도 똑같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많은 타투를 받으면서 만나본 타투이스트들이나 몸에 문신이 많은 사람들은 제 주변에 문신이 없는 지인들이나 친구들보다도 더 평범한 성격의 소유자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한 번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너무 멋진 예술 작품들을 제게 선물해 주신 분들이셨습니다.
open wide, heart is crossed and fingers tied, you got me.